보고만 있어도 활력 넘치는 예사롭지 않은 운동신경을 자랑하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건강인? 아,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세요. 활력이 정말 넘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58세, 이름은 허옥순입니다. 오늘의 건강인 58세 허옥순 씨입니다. 하지만 허옥순 씨도 처음부터 건강한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배경이 조금 늦게 왔어요. 그 무렵부터 이렇게 혈압이 조금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갱년기 되면 다 이런가 보다. 그걸 무시하다 보니까 왼쪽으로 편마비가 온 거예요. 어머. 의료진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을 정도로 당시 건강인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피나는 노력 끝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뇌출혈을 극복한 건강인의 건강 노하우. 운동부터 혈관이 튼튼해지는 건강한 식단까지 아낌없이 털어놓는다고 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건강인과 동거를 할 골고리는 과연 누구일까? 자, 오늘의 골고리인 궁금합니다. Oh my gosh. 오, 잠깐만요. 오, 골고리 있는 거야. 널 깨라. 아직도 가리고 환각을 펼친 너. 살라, 위 할라. 오, 시니어 모델이시래요. 우와. 안녕하세요. 올해 63세 우은희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너무 건강하십니다, 그냥. 저는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갱년기 때부터 슬슬 조금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고지혈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건강에 이상 징후를 발견한 골골인. 과연 그녀의 건강 상태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총 콜레스테롤이 200까지 정상인데 257로 꽤 높아져 있으세요. 엄청 높죠? 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저혈당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LDL 콜레스테롤 역시 165.6으로 정상 수치를 훨씬 웃도는 위험한 상황. 문희님의 경우에는 신장 대비 체중도 적정하고 체지방 양도 많지 않으신 아주 건강한 체형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심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중년과 노년으로 갈수록 기초대사도 떨어지고 호르몬 합성이 덜해지면서 이 LDL 콜레스테롤의 상승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골고린에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